네, 그래서 나온 값이 SE는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T value, T 스코어를 찾는 거예요. T 스코어 찾는 방식은 T 테이블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T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식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egree of freedom은 18이 나왔죠. 18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찾는 실리 구간이 95%잖아요. 이게 95%면은 Z스코어와 마찬가지로 양쪽을 생각해야 됩니다. 양쪽 테일을 다시 해야 되니까 우리 찾는 것은 97.5에서 찾아야 돼요. 그죠? T 오른쪽 그러니까 이렇게 테이블 가로 로우로 되어 있는 칼럼에 있는 값들 중에서 T 97.5고 그리고 degree of freedom이 18이면 이거잖아요. 이거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 보면은 2.101로 되어 있어요. 요 글자가 보이시나요? 여기에 2.101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찾게 돼요. 요 T 테이블은 인터넷상에 쉽게 검색을 해서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01이 T 스코어입니다. 이걸 이제 Z 스코어와 똑같은 방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요것과 그러니까 2.10과 그리고 방금 위에서 구했던 SE 값을 더하고 그 다음에 평균에서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게 되면 3.29부터 5.51이 나오게 되죠. 그죠? 3.29에서 5.51 사이에 뭐가 있단 말인가요? 이 사이에 잠시 멈추고 우리가 이 구간을 왜 만들었나요? 왜 이 구간을 왜 찾았는지 잠시 멈추고 Z스코어 때 우리 공부했던 것을 생각해서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가 찾은 이유는 이 구간 내에 population의 mean이 있을 확률이 95%라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 population의 mean이 어디 있을지를 sample mean을 통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sample mean과 t 스코어를 이용해서 찾는 거예요. 그죠? 요거 z 스코어 예전에 공부했던 것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안 돼요. 우리가 예전에 봤던 z 스코어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그림들이 좀 있었죠. 더 올라가나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은 것 같은데. 쭉 내려왔어. 여기 있네요. 여기 있군요. 방금 봤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예전에 토끼와 거북이들 얘기들 했었죠. 그 토끼와 거북이들 얘기입니다. 요겁니다. 아, 이거 찾기 힘들었네. 이거죠. 지금 이 토끼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거북이 지금 천 마리가 뭐예요? 소환된 겁니다. 거북이 천 마리는 각기 자기만의 평균값을 다 가지죠. 거북이 각각은 하나의 샘플이잖아요. 토끼는 뭐죠? 토끼는 파퓰레이션입니다. 토끼의 파퓰레이션의 평균값도 어딘가 있죠. 토끼의 평균값, 파퓰레이션의 평균값을 찾기 위해서 거북이 천 마리를 가져왔어. 그런 다음에 거북이 천 마리 각각의 스탠다드 에러를 구해서 어떤 실내 구간을 만들어냈죠. 그 실내 구간 중에서 90%면 90%, 95%는 95%의 범주 내에 뭐가 있단 말인가요? 토끼의 평균값이 와서 걸린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얘는 뭐죠?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얘는 얘의 평균값, 거북이, 이 거북이입니다. 빨간 거북이의 평균값과 얘의 스탠다드 에러를 통해서 만들어진 요 날개, 양쪽 날개, 앞발의 끝자리 내에 뭐가 요 범주 안에 뭐가 없단 말이에요. 토끼의 평균값이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거북이 천 마리를 수집해서 소환해서 그런 다음에 이런 그래프를 그렸을 때 90%면 90%, 95%면 95%의 확률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토끼의 평균값이 어디 있느냐를 찾는 겁니다.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범주 내에 우리는 population의 평균값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95%다 라고 검사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전에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일단 뭐 population 모든 돌고래의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돌고래들의 근육세포로부터 수원의 양을 측정을 했을 때 그 측정한 값들을 평균을 내었다면 그 평균값은 아마도 이 범주 내에 있을 확률이 95%가 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또 예제도 또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될 내용이 뭐냐니까 이 범주 내에 그러니까 population의 population 지구상의 돌고래가 예를 들어서 100만 마리가 있다고 뭐 만 마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만 마리 중에서 95%가 이 범주 내의 머큐리 수온 함유량을 가지고 있단 말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만 마리로부터 모두 다 근육으로부터 수온량을 채취하고 그런 다음에 검사한 수온량의 평균을 냈을 때 그 만 마리의 평균이죠. 그 만 마리의 평균값이 위치할 이 범주 내에 위치할 확률이 95%라 이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서로 다른 의미가 되죠. 자, 또 다른 예제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DA의 웹페이지에 그다음에 물고기 즉 어류입니다. 어류의 수온 함유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샘플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계산해봤더니 이렇게 이게 샘플 민이고 그 다음에 샘플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0.069 ppm 파츠 퍼 밀리언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개 입자들 중에서 몇 개의 입자들이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다. 그래서 그리고 그 15개의 어브제베이션 그죠? 15개의 어브제베이션이 그러니까 클로크 화이트 피시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이게 어떤 종류의 물고기인지는 구글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15마리의 샘플이죠. 샘플은 손 함유량 0.18부터 0.41이다. 그럼 아웃라이가 있나요? 평균이 0.287에 그리고 SE가 0.69인 상태에서 0.18부터 0.41 사이에 모든 샘플 들어있으니까 아웃라이는 없죠. 아웃라이가 없고 그리고 표본의 수가 몇 마리인가요? 15마리잖아요. 15마리니까 30마리가 채 안 되죠. 30마리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었나요? 파퓰레이션의 분포가 정기 분포가 아니면은 샘플 이렇게 샘플 디스트리뷰션의 분포도 정기 분포가 아니죠. 그죠? 따라서 요것 가지고는 T-statistic을 적용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여기 있는 내용 지금 처음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디펜던트 한지야. 인디펜던트는 하죠. 그냥 무작위로 선택한 15마리니까. 그리고 노멀티 컨디션 그러니까 노멀티 디스트리뷰션이 노멀티 하겠느냐는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꼭 노멀 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니까 샘플 수가 30마리가 안 되기 때문에 30개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파퓰레이션이 노멀한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요 디스플 샘플링의 디스트리뷰션도 노멀하지 않게 되죠. 그죠? 밑에 뭐라고 나와 있네요. 크리아 아웃레이어가 없다. 그죠? 예,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